여기는 꽤나 큰 농장. Could you wait for me? Stay true for me. Save your lips for me. Sleep alone for me. Yeah, could you wait for me? 여기 1,2,3 Hey, Pika. Yeah. Amigo. Yeah. Sada, sada. Sada. 한국도 맞아요. Amigo. Pika 따자. 열매가 없네. 나도 돼요. 깔끔하게 타가지고 해외 티나 해외 갔다 온 거 티내야 되겠다. 앞에 정말 없을 때 다 닦아야 돼. 아미고. 총소리가 엄청 차는데 고산지대라서 호흡 조절 잘해리. 호흡이 좀 떨린다. 고산지대라서 그렇다. 긴장 풀어도 된다. 못해도 괜찮다. 톤단이 소화가는 갈가 전구. 여기가 약간 실험 재배하는 곳 같습니다. 아직 수확 시기가 안 돼서 보면은 수확 시기가 안 돼서 콩들이 거의 그린이죠. 한 번씩 잘 익은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콜롬비아는 두 번 수확하니까 지금 말고 추후에 하나 더 수확하는 거죠. 이 농장의 주된 품종은 카투라라고 합니다. 카투라 모든 커피의 스탠다드 카투라 품종. 커피 열매 여기 진짜 많네요. 게이샤 나무 보러 가겠습니다. 게이샤. 게이샤는 아니나 다를까. 체리가 없네요, 저에. 게이샤 체리 하나 따보겠습니다.
아닌가? 게이샤? 게이샤 맞는 것 같은데. 게이샤 체리. 체리 있고요. 지금은 자리는 없고, 이 농장은 커머셜 농장이라 가지고 게이샤나 이런 품종을 생산하는 농장은 아니에요. 안 하니까 이렇게 말라버린 것이죠. 파카마라도 보겠습니다. 비교적 파카마라는 그린 사이즈가 큰 콩이죠. 근데 게이샤도 큰 편인데 나무 자체가 뭐 느낌이 달라요. 좀 앙상한 느낌이고 줄기가 길고 일자라면은 파카마라는 이렇게 좀 밑으로 더 풍성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그린 파카마라. 어쨌든 이 농장은 거의 카토라 품종 많아요. 오, 카투론 카투라인가네요. 이제 이게 이 농장 메인 랏들이죠. 카투로라고 되어있는데 카투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콜롬비아 올라 콜롬비아 카페쇼에 왔습니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카페쇼.